안녕하세요. 오기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아교육진흥원 선생님들과 함께 핸드폰 기본형 패키지를 만들어 볼게요. 패키지에는 앞판과 뒷판 가죽 두 장이 준비되어 있고 뒷편에 들어가는 카드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에 들어가는 스트랩도 준비되어 있고요. 기본형이라서 앞판과 뒷판을 한꺼번에 이렇게 바느질 작업을 하시면 핸드폰 가방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되면 아쉽기 때문에 바이어 스테이프를 둘러서 완성을 할 겁니다. 바늘하고 실을 보시면 바늘이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가죽공예에서는 바늘을 두 개를 사용을 해서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바늘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면지가 있으면 이면지를 좀 활용을 해서 본드를 덜어내서 작업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이제 본드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본드를 조금씩 덜어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 환기가 되는 곳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냄새가 조금 강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뒷면에 카드칸 작업을 먼저 해줄 건데요. 카드칸에 보시면 타공되어 있는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에만 맞춰서 이 테두리 있는 부분에만 본딩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뒷판 몸쪽에 들어가 있는 몸판 쪽에도 똑같이 타공되어 있는 부분에만 본드 작업을 하시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카드칸을 접착을 해줄 건데요. 카드칸의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몸판 뒤쪽에는 두 번째 칸에 맞춰서 끼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 칸은 실을 감싸서 위로 한번 이렇게 감싸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칸에 맞춰서 구멍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하게 접착을 해주시면 돼요. 그 아랫부분에도 타공 구멍에 맞게끔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바늘과 실을 준비하시고 이제 바느질만 하시면 되는데요. 타공이 들어가 있는 길이에 맞춰서 실을 재신 다음에 전체 길이에 실을 3배에서 4배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죽공에서는 바늘을 두 개를 사용을 해서 바느질을 하는데요. 바늘 두 개에 실을 먼저 꿰주시고요. 실을 끼신 다음에 첫 번째 바늘을 자 바늘의 두 배 정도 길이 되는 곳에 멈춰주시고 그 중간 부분 있죠? 반 정도 되는 그 중간 부분을 자 바늘을 실 중간에 이렇게 맞춰서 뚫어 주실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꼭 맞게 그 두 번째도 똑같이 이렇게 실 중간을 통과를 시키신 다음에 꼬다리 있는 부분을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이 됩니다. 그 처음에 꽂아 두었던 바늘을 뒤로 쭉 밀어 넣어서 이번에도 똑같이 바늘의 두 배 길이 정도 되는 곳에 멈춰 주시고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실을 통과를 해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느질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바늘을 위에 첫 번째 칸하고 두 번째 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첫 번째 칸에 바늘을 꽂아 주시고 쭉 잡아당기시면 이게 지금 딱 반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반이 되는 곳에서부터 바느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칸에서 보시면 첫 번째 칸이 되겠죠. 그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뒤로 쭉 빼주시고 뒷부분에 있는 바늘은 또 다시 아래로 넣어서 쭉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윗부분에 카드칸을 감싸서 한번 바느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뒤에서 바늘을 이렇게 빼서 쭉 잡아당기신 다음에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바늘을 잡아주시고 실을 잡아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카드칸에 들어가 있는 바느질을 다 해주시면 되세요. 뒷부분에 나와서 앞부분에서는 실을 잡아서 쭉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세요. 카드칸에 거의 바느질이 되신 상태라면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윗부분에 나와 있는 구멍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 되는 게 아니고 앞부분에 나와 있었던 바늘을 뒤로 두 땀 정도를 가줄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뒤로 가기 해서 이런 식으로 바느질 해주시고요. 뒤에 나와 있었던 바늘은 앞으로 가서 바느질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두 땀 정도 더 뒤로 가기를 합니다. 됐죠? 지금 첫 번째 칸에서 한 번 가고 두 번째 땀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에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장식에 들어가는 스트랩을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뒷판 카드칸 위쪽에 구멍하고 스트랩에 나와 있는 구멍에 맞춰서 접착을 하신 다음에 바느질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뒷편에는 바늘구멍이 크고 스트랩에는 바늘구멍이 조금 작으실 거예요. 이게 바느질을 하신다고 해도 구멍이 크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윗부분 스트랩에는 제가 송곳으로 작업을 해서 바늘땀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바느질 하실 때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구멍에 맞춰서 잘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세요. 제가 이 부분에 영상을 못 찍었나봐요. 그래서 사진을 대체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엮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몸판, 앞판과 뒷판을 바느질을 해줄 건데, 이 부분에도 똑같이 테두리 부분에만 본딩 작업을 해주시고요. 앞뒷판을 똑같이 접착을 해줄 건데 바늘 구멍에 맞춰서, 아마 옆부분끼리는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잘 보이실 거예요. 그 구멍에 맞춰서 예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앞뒷판 몸판이 접착이 되면 이제 바이어스를 들어줄 건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 라인에 맞춰서 보시면 첫 번째 구멍끼리 이렇게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바느질을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바이어스를 원래는 본딩 작업을 해서 하시고 나면 오히려 더 편하시긴 하시는데, 구멍 맞추기가 초보자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본딩 없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실을 잘라 주셔야 되는데, 타공되어 있는 길이에 맞춰서 전체 길이를 재신 다음에 그 전체 길이에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실을 잘라내 주시면 되는데, 몸판 같은 경우에는 4배 정도로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바느질 하실 때 카드칸에서 하셨던 방법대로 바늘에 실을 끼워 주시고요. 바늘의 두 배 길이 정도 되는 곳에 멈추신 다음에 중간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실의 중간 부분을 통과를 시켜서 두 번 정도 감아 주시고 쭉 잡아 당겨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라인에 맞춰서 바느질을 먼저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바이어스 테이프 첫 번째 구멍하고 몸판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구멍에 맞춰서 바늘을 통과시키신 다음에 바이어스를 바늘 접으신 상태로 뒤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본딩이 된 상태에서 하시면 굉장히 편하기는 하는데 이게 구멍 맞추기가 초보자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딩 없이 작업을 하는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게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카드칸 하셨을 때처럼 실의 중간 부분을 잘 잡아주시고요. 처음에는 윗부분을 감싸서 돌려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한번 감싸서 앞으로 와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감싸지는 건데요. 앞부분에 와 있었던 바늘은 다시 뒷부분으로 가서 윗부분 바느질을 한번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마감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좀 전에 그 카드칸 작업하셨던 것처럼 뒤에 있는 바늘을 앞으로 해주시는데 이게 바이어스하고 몸통에 나와 있는 그 구멍에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게 구멍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예쁘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구멍 맞추기가 어느 정도 수월해지신 상태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늘을 한꺼번에 넣어서 쭉 잡아당기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원래는 가죽공예에서 하는 새들 스티치 방법이긴 한데요. 이게 원형으로 뚫려있는 구멍이라서 구멍이 좀 크기도 하고 이게 구멍 맞추기가 조금 수월해지신 분들은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바늘을 같이 넣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라운드 곡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 바이어스가 꺾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바늘구멍 찾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젖혀서 구멍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라운드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완성하고 나면 예쁘게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구멍을 맞춰서 예쁘게 해주세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남는 곳이 생기실 거예요. 이 부분은 가위로 윗부분을 잘라내 주시면 되는데요. 라운드 있는 부분에서 늘어나서 이렇게 남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잘라내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 하셨던 방법대로 윗부분을 한번 감싸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자, 뒷부분에 나와 있는 바늘을 위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감싸주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바늘을 위로 올려서,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을 감싸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또 마무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뒤로 한 번 정도 더 가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몸판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스트랩만 완성을 해주시면 이제 완제품이 완성이 되는데, 이 스트랩 작업을 하실 때는 지금 보시면 3mm 정도 되는 치즈끈을 사용을 할 건데요. 개고리 부분에 이 치즈끈을 통과를 시켜서 한 15cm, 20cm 정도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중간을 잡고 중간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중간을 쫙 잡아주시고, 이 윗부분에 나와 있는 거를 뒤로 돌려서 두 번 정도 감싸줄 거예요. 한 번, 두 번을 감아서 이 두 번 감긴 이 사이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쭉 잡아당겨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꼭 잡아당기셔야 돼요. 이 끝부분에 남아있는 곳은 가위로 잘라내주시고, 라이터를 이용해서 윗부분을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이 완성이 되고 한쪽을 또 완성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줄였다 늘렸다 하실 수 있게끔 조절이 되는 마감법의 매듭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늘 접어주시고 두 번을 감싸신 다음에 감싼 그 부분을 통과를 해서 잡아당기시면 되는데,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두 번을 감싸서 마무리를 하시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 스트랩 끈 길이 조절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서 조절이 되니까 체형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개고리까지 걸게 되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영상을 만드시면서 이 라운드 있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기는 한데, 완성이 되면 이렇게 예쁜 가방이 완성이 되니까 잘 따라 하시면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성탄절인데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